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인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뉴 대화 상자에서 이름은 메뉴, 위드는 740픽셀, 하이트는 70픽셀, 레솔루션은 72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 RGB 컬러 모드, 백그라운드 콘텐츠는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눈금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Ctrl R을 눌러 눈금자를 보이게 하고 눈금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픽셀수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정확한 눈금자 표현을 위해 윈도우 인포 팔레트를 엽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오른쪽으로 가이드라인을 드래그하여 135 지점에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툴박스의 정경색을 클릭하여 색상을 A, B, E, 6, E, C로 설정하고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치웁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클릭하여 일러스트에서 작업한 로고.eps를 불러옵니다. 다음과 같은 위치에 크기를 조절하여 위치시킵니다. 문자 툴을 선택하고 캐릭터 팔레트를 엽니다. 화면 설계 기획서를 참고하여 적당한 폰트 크기 간격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색상은 0C494A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 독도 소개, 독도 지형, 독도 조류, 독도 해양 동물, 독도 풍경, 게시판을 입력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방금 입력한 텍스트 레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블렌딩 옵션스 메뉴를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스트로크에 체크를 하고 스트로크 항목에서 사이즈는 2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색상은 FFFFF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텍스트에 흰색의 테두리가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래그하여 메뉴 사이에 각각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분할 툴을 선택하고 상단에 슬라이스 프롬 가이드스 메뉴를 클릭하여 각각 메뉴별로 분할을 해줍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텍스트 레이어의 이펙트 눈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시 효과를 사라지게 합니다. 파일, 세이프 웹 디바이스 메뉴를 선택하여 프리셋을 JPG 하이로 설정하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여 작업 폴더에 메뉴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텍스트 레이어의 이펙트 눈 아이콘을 다시 켜고 파일, 세이프 웹 디바이스 메뉴를 선택하여 JPG 하이,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이번에는 메뉴 오버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콘텐츠 배경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뉴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870픽셀, 하이트는 594픽셀, 레솔루션 72, 컬러 모드 RGB 컬러, 백그라운드 콘텐츠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꺼내어 화면에 770 지점에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정경색을 클릭하여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둥근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shape layer radius 10px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축소한 후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둥근 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정확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이름을 배경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스트로크를 체크한 후 사이즈는 1px, 포지션은 인사이드, 컬러는 999999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이미지 1.jpg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드래그하여 도큐멘트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레이어 1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크리에이트 클립핑 마스크 메뉴를 선택합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레이어 1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눌러 하나 더 복사한 후 이전과 같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클립핑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상단에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하여 비비드 라이트로 설정한 후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레벨스 메뉴를 클릭하여 왼쪽은 40, 오른쪽은 10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비드 1이 적용된 레이어 1 카피와 레이어 1을 같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머지 레이어스로 하나로 합쳐줍니다. 투명도를 주기 위해 베시티를 30% 정도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Save for Web Device 메뉴를 선택하여 프리셋 항목을 JPG 하이로 설정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하여 바디 비즈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브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작업했던 body.psd를 활용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모든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머지 레이어스로 하나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뷰 클리어 가이드스 메뉴를 클릭하여 기존에 있던 가이드라인을 지웁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꺼내어 인포 팔레트를 보며 720 지점의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화면을 적당히 줄이고 자르기 툴을 선택한 다음 가이드라인을 따라 오른쪽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포 팔레트를 보며 위쪽 눈금자에서 25 지점, 70 픽셀 지점, 80 픽셀 지점, 110 지점, 120 지점, 150 지점, 160 지점, 190 지점, 200 픽셀 지점, 230 픽셀 지점, 240, 마지막으로 270 픽셀 지점의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다시 자르기 툴을 선택하고 마지막 가이드라인을 따라 위쪽만 선택해서 아래쪽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색을 FFFAAC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툴박스의 둥근 사각형 툴을 선택합니다. 옵션 바에서 픽셀스로 클릭하고 라디어스를 3픽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따라 다음과 같이 둥근 사각형을 그립니다. 레이어 1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블렌딩 옵션스를 클릭하여 스트로크를 체크합니다. 스트로크 옵션에서 사이즈는 1픽셀, 포지션은 인사이드, 색상은 A1, 2, C, 4구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툴박스에 문자 툴을 클릭하고 캐릭터 팔레트를 엽니다. 캐릭터 팔레트에서 화면 설계 기획서대로 적당한 폰트와 크기, 간격 등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6D4A0D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클릭하여 독도 조류를 입력합니다.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래그하여 30픽셀 지점에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레이어를 추가하고 툴박스에 둥근 사각형 툴을 선택한 다음 색상을 기존의 둥근 사각형과 같은 색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줄 사이를 다음과 같이 드래그하여 둥근 사각형을 그립니다. 레이어 2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블렌딩 옵션스를 클릭합니다. 역시 스트로크를 클릭하고 사이즈는 1픽셀, 포지션은 인사이드, 색상은 A19C49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텍스트 툴을 클릭하고 캐릭터 팔레트에서 적당한 크기, 간격 등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색상은 6D4A0D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클릭하고 괭이 갈매기를 입력합니다. 적당한 위치로 이동한 후 그룹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2와 갱이 갈매기 텍스트 레이어를 함께 선택하고 컨트롤 G를 눌러 그룹화합니다. 상단의 오페시티를 75%로 하여 약간 투명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원 레이어를 선택하고 4개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복사된 레이어를 이동 툴로 이동하여 적당한 위치에 이동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동이 끝나면 텍스트 툴을 클릭하여 각각의 텍스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제비, 세 번째는 황초롱이, 네 번째는 물소리, 마지막은 노랑 즉박이로 입력하겠습니다. 텍스트 입력이 끝나면 뷰, 클리어 가이드 메뉴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툴을 선택하고 뷰에 스냅을 잠깐 끈 다음 각각의 메뉴별로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을 분할한 후 파일, 세이프 웹 디바이스를 선택하여 JPG 하이로 설정하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을 서브 메뉴 오버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뷰 익스트라 메뉴를 클릭하여 잠깐 분할된 화면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그룹 5개를 한꺼번에 선택합니다. 컨트롤 E를 눌러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줍니다. 다시 사각 선택 툴로 메뉴 4개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선택을 해제한 후 파일, 세이프 웹 디바이스를 선택하여 역시 JPG 하이,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이번에는 서브 메뉴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고 위드는 97픽셀, 하이트는 80픽셀, 레솔루션은 72, 컬러 모드 RGB 컬러, 백그라운드 콘텐츠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birdimg1.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동 툴로 본문 도큐먼트에 들어가여 Ctrl T를 눌러 크기를 줄이고 다음과 같이 위치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버드 이미지 2, 3, 4, 5, 6번까지 불러온 후 각각 차례대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미지 삽입이 끝나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사각 선택 툴로 도큐멘트 전체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에디트, 스트로크 메뉴를 클릭하여 스트로크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위드는 1픽셀, 컬러는 검은색, 로케이션은 인사이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을 해제하면 다음과 같이 검은색 테두리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레이어 7은 그대로 놔두고 레이어 1번을 놔둔 채 6, 5, 4, 3, 2, 1 레이어를 숨겨서 우선 1번만 보이게 합니다. 파일, 세이프 웹 디바이스를 클릭하여 JPG 하이로 설정하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여 이름을 IMG1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 3, 4, 5, 6번을 차례대로 켜서 IMG2부터 IMG까지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포토샵 작업을 마치겠습니다.